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인의 TV입니다. 오늘은 서울 근교에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날씨에 가면 딱 좋은 여행지 별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는 두 편에 걸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영상도 빠르게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인의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근교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 첫 번째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평화공원로 28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요. 예약 페이지는 아래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경기도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저는 북한은 저 멀리 고성이나 철원에만 가야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까운 곳에서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날씨가 워낙 좋아서 나들이 하기에 참 좋았는데 저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다녀와서 지금은 시설들이 더 많이 정비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1978년에 설치되어서 노후화된 기존의 애기봉 전망대를 철거하고요. 평화생태 전시관, 조광 전망대,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한 곳입니다.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변과 아름답게 어우러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평화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바로 앞에 흐르는 강이 조광인데 조광은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서 서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 조광을 건너면 바로 북한이 나오게 되고요. 평화생태 전시관에서 멋진 전시도 구경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광 전망대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조금 더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 나들이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근교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 두 번째는 여주 강천섬입니다. 강천섬은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27번지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강천섬은 원래 백패킹 명소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숙박은 불가능한데요. 그늘막이나 텐트를 가져가서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강천섬 같은 경우는 봄에는 하얀 목련이 활짝 피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나무 단풍이 환상적인 곳인데 광장에 넓은 잔디밭이 있어서 아이들이랑 와서 같이 뛰어놀기 참 좋은 곳입니다. 강천섬은 태백 검룡소에서 솟아난 남한강이 섬강을 받아내는 여주 동쪽 끝머리에 있는데 충주호에서 북으로 흘러온 물줄기가 섬강을 만나서 서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트는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강물이 불어날 때만 섬이 되었던 곳인데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오롯이 섬으로 남은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은 불가능하지만 그늘막이나 텐트를 가져가서 피크닉은 가능하고요. 불을 사용하지 않는 식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조금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짐을 옮길 만한 외건 같은 것은 필수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강천섬 같은 경우는 남한강이 바로 옆에 흐르고 있기도 하고요.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강천섬에 드라이브 겸해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근교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 세 번째는 파주 벽추지 수목원입니다. 벽추지 수목원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241호 찾아가시면 되는데 성인 9,500원, 어린이 6,5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벽추지 수목원은 언제 가도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예쁜 수목원이 있습니다. 벽추지 수목원은 동양하고 서양 정원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꾸민 수목원입니다. 벽추지 수목원은 설렘, 신화, 모험, 자유, 사색 그리고 감동의 주제로 만들어진 27개의 동양적 정원하고 서양적 정원들을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어우러지게 담아놓은 원예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중앙에 위치한 설렘의 공간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벽초지 연못가 주변으로 동양식 정원들이 그리고 오른편에는 만리상의 문을 들어서면서 시작하는 서양식 정원들로 조성되어 있는데 약 천여종의 식물들하고 함께 사계절 변화하는 수목원의 모습은 아가씨라든지 마성의 기쁨, 호텔 델로라라든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매년 다양한 영화하고 CF,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로 담겨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벽추지 수목원의 관람로와 정원들은 대부분 평지 위에 조성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편하게 무장의 관광지로 다녀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나들이 할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남녀노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벽추지 수목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근교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 네 번째는 용인농촌 테마파크입니다. 용인농촌 테마파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농촌파크로 8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곳이라서 종종 다녀오는 곳인데요.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언두막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서 나들이하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고려한 농촌 전원 특성에 맞는 규모 있는 종합체험 시설물인데요. 도시민에게 일상을 벗어난 전원 체험 공간하고요. 가족 단위의 휴식 공간을 테마별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용인농촌 테마파크는 곤충체험관, 관상동물원, 들꽃광장하고 꽃과 바람의 정원, 잔디광장, 초가집, 잣나무숲, 원두막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두막은 총 39개의 원두막이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이 가능해서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일찌감치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충시기에 곤충체험관은 곤충표본하고 실제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나비 종류라든지 풍뎅이, 하늘쏘 같은 다양한 곤충들 표본, 그리고 살아있는 타라툴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관상동물농장이 있는데 이곳에는 토끼라든지 염소, 금개 같은 아기자기한 동물들을 볼 수도 있고요. 서울 근교 나들이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용인 농촌 테마파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근교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 다섯 번째는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수원 화성은 무료입니다만 화성 행궁은 성인 1,500원, 어린이 7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수원 화성 역시 제가 참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데 수원 화성부터 화성 행궁, 그리고 행리단길, 그리고 수원천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반나절은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먼저 행리단길은 카페나 맛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데이트하기 참 좋은 곳인데요. 낮에 가면 벽화거리를 따라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밤에 가면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습니다. 행리단길은 워낙에 예쁜 곳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온 김밥집이 있기도 하고요. 그의 우리는에서 최용의 집으로 나오기도 했던 촬영지가 있기도 합니다. 화성 행궁은 2003년 5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야간 개장을 다녀왔었는데 아주 만족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은 성벽을 따라서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사진 찍기에도 참 좋은 곳이고요. 서울 근교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나들이 코스로 참 좋은 수원 화성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근교에 당일치기로 다녀올 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또 멋진 서울 근교 여행지에 대한 영상은 빠르게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